전주 시민들이 기증한 옛 기록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전주 시민기록관인데요. 구한말 대한제국 시절 효자에게 내렸던 효자상 칙령이 눈길을 끕니다. 일제강점기에 심청전과 춘향전을 반수를 담은 추억의 SP 레코드판, 광복후 미 군정 시절에 쓰던 초중등 교과서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930년대 최초의 전주시 도시계획 평면도 원본, 그리고 1960년 전북 공도대위에서 점수를 기록한 채점표도 보입니다. 기억 속에서 벌어져가는 다양한 기록물에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면은 전주에 관한 어떤 이런 기록들을 전부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일상에서 사라진 생활 기록물도 보이는데요. 무려 4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은 한 직장인의 월급 봉투부터 공보용으로 만들었던 6, 70년대 추억의 성냥갑과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장에서 쓰던 술통까지 젊은 관람객들은 마냥 흥미롭기만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기록들을 한 곳에 이렇게 보관하고 전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 전시 작품들이 나중에 콘텐츠로 더 널리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시민들의 애환이 담긴 삶의 흔적이 기록으로 살아나 추억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소중한 자료들은 모두 전주 시민 개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시에 기증한 것입니다. 옛날 이 물건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도 교육도 되고 또 어느 누구한테는 추억도 되고. 전주 시민들이 지난 4년 동안 시에 기증하거나 기탁한 옛 기록물은 모두 5천 점이 넘습니다. 이렇게 기증 기탁한 분들의 예우 차원 및 시민들과 공유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전주 시민 기록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연대별로 기록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실감 미디어실. 버튼을 누르면 하얀 벽에 전주의 다양한 옛 모습을 담은 사진이 나타납니다. 그 옛날 그 시절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묻어나는 사진이 주마등처럼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곳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며 역사적 가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역사의 신면목을 토대부터 다시 만드는 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기록관 출발을 통해서 어찌 보면 새로운 역사가 마련될 수 있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주시는 이곳 시민기록관을 지역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는 기록유산의 산실로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도 전주의 얼과 문화가 담긴 다양한 시민기록물을 계속 수집해 보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의 역사와 함께 시민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전주시민기록관. 소중한 기록의 보물창고를 만들어낸 전주시민들의 자부심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양태석입니다.